아, 예. 어머니께서 제가 건들면 더 일이 커진다고 가만히, 가만히 있으라고. 예. 이혜근 씨. 네.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? 영심이. 아이고! 아니 근데 그대로요. 솔직히 그 그대로요. 많이 달라지지 않으셔가지고 아니 근데 지금도 지금도 워낙에 동안이고 귀여운 사실은 두 자녀의 엄마거든요. 그러니까 자 우리 이시연 씨는 네. 또 이제 드라마에서 이제 약간은 이제 좀 못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다니다 보면 많이 오해하신다고 어머님들이. 그렇죠. 그 드라마로 제가 데뷔한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. 돌아온 싱글로 아시는 분도 있고 결혼 안 한 줄 아시는 분도 있고. 네, 네.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방송은 방송일 뿐이에요. 아니 근데 몸매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? 아 제가 오늘 저희 딸이 코디를 해줬어요. 엄마, 엄마는 예쁜 게 내가 이제 다리밖에 없으니까 반바지를 꼭 입고 나가라. 그래서 이제 운동 열심히 하세요? 저희 딸하고 가끔 이제 댄스도 좀 하고요. 예, 저희 댄스도. 저희 딸이 고1이니까 네, 잠시 후에 댄스 음악 나오면 좀 부탁드려요. 괜히 말했다. 괜히 아, 기대할게요. 기대할게요. 네. 자 이어서 네. 스피드 스케이팅 그다음에 레슬링 스타입니다. 우리 재갈 성렬 씨, 신문호 씨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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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갈 성렬 이제 마지막 스포츠 골 36초 8 역골리기 진호야. 심건호 씨는 한 체급뿐만 아니라 두 체급이니까 그러니까 네. 감히 말씀드리면 이 친구는 레슬링을 위해서 태어났죠. 그러니까요. 네. 근데 안타까운 건 아직까지 싱글이고 예. 독거 노인처럼 산다는 건데 괜찮아 건호야 괜찮아. 괜히 독거 노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진 한 장이 준비가 돼 있는데 그냥 보자마자 아 하실 거예요. 클로우니 어머 어머 아 이거 어떡해 저거 설정 아니죠. 근데 여러분 정말 다행인 건 뭐냐면 우리 심근호 씨 어머님이 심근호 씨가 벌어들인 수익을 잘 재테크하셔서 집은 괜찮아요 지금. 네네. 그리고 성남에 건물도 있어요. 그러니까 오기만 하면 돼. 네, 조건이 있나요? 아 조건은 없어요. 없죠. 네.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죠. 여자면 돼요. 여자면 돼. 네. 아니 제가 성현 씨는 네. 우리 신고 씨랑 그 파트너가 된다고 했을 때 좀 속상해하셨다면서요? 사실 작가님 전화 왔을 때 아, 왜 내 생각은 안 해주시는 거예요?라고 말씀하세요. 아니 저기 그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스케이팅 네. 훈련하게 되면 그 이렇게 이게 앉아서 네. 이 상태로 몇 시간을 된다면서요?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. 그러니까 이 상태로? 그렇죠.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계속 이 훈련을 한 시간 반두 시간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체가 안 좋아질래 안 좋아질 수가 없죠. 그러니까요. 그렇죠. 네. 아, 우리 제가 은퇴한 지 네. 10년이 돼서 지금... 다 이렇게 네. 역시 아주머니예요. 오, 오 역시 탄탄해요? 네. 탄탄해요? 때리지 말고 진짜 탄탄하세요. 와. 저기, 누나 네? 진짜 갑자기 훅 만져버리면 네. 우리가 뭐가 돼. 아니 얼마나 탄탄하신가 하면 궁금했어요. 아니, 그러니까. 자 먼저 그러면 우리 이혜근 씨하고 이시은 씨 먼저 갑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준비됐죠? 댄스 음악이 나오면 우리 이시은 씨의 댄스도 기대하겠습니다. 룰레 돌려 주세요. 멈춰 멈춰. 인순이 밤이면 밤마다
미시 파워예요. 역시 대단합니다. 네.